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을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은변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5월은 들어오기도 전부터 걱정과 우려가 참 많았던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바로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4월 한 달 내내 5월에 대한 염려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부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0.34%가량 상승한 3,15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초부터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9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요, 매도세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3선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10시 구간 보합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980선 위협을 받으면서 979선까지 떨어졌는데요. 0.46%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수급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9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요. DRAM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7%가량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SK하이닉스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들 상승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탄력 역시나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화학 섬유 관련주들 빅사이클이 기대되는 종목들 오늘 역시나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뭐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개별 종목의 이러한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푸근한 수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수 두 분이 함께합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법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고수 혹은 적중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그리고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장에 대한 염려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걱정들은 이제 괜히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지난주 동양 부문 개인들이 1조 5천억 샀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을 네. 많이 매수를 누르셨던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분들 오늘 매수 이어가지고 있고요. 네, 수급적으로 오늘 특이사항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왜냐면은 뭔가 시장에 악재가 나타나는 게 이게 뭐 금융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수급에서 나타나는 악재죠.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매도를 할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들은 이제 수급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외국인이 현물에서 2천억가량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기관은 이제 금융, 네, 투신 쪽에서 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43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 현물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4,400억을 선물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많이 던집니다. 이 특징이 오히려 시장을 오히려 선물 시장이 지금 현물 시장을 좀 끌고 가지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금융 투자에 이 선물 매도 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현물에서 연기금의 매수폭이 오늘 코스피 지수의 오후장 좀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 상황도 이제 여전히 좋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선물에서 매수하는 폭이 절대 적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오늘 매수인데 연기금이 그럼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이유가 공매도를 못하니까 매수를 못했던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건지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수급에 대해서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그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물가 또는 어떤 구리, 철값, 옥수수값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다 원자재인데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부터 철값, 나뭇값 모든 것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이제 옥수수라고 하면 사료주가 있겠고요. 뭐 구리, 뭐 동, 구리동이나 아니면 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뭐 철강이나 구리동 관련주들, 목재는 뭐 조림산업 관련주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이 미국의 소비 지표가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소비가 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이 원자재 관련주들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 그러니까 장이 긴축이라는 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련 종목들도 끊임없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이 현물에서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세린 메이라고 하죠. 올해는 이제 팔고 떠나라는 말들도 있을 만큼 이제 5월 장이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어린이날이 되고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써야 될 소비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매수를 합니다 항상. 아까 이제 김상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매도 무섭다, 무매도 무섭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요. 사실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어려워지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쉬어야 될 때, 매매를 조금 이제 뭐 굳이 매도가 아니더라도 매매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계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좌에 돈이 남는 걸 여러분들이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계속 매매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일단 정리를 해요. 매도를 눌러놓고서 내가 매도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네요. 다시 또 그걸 또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한 종목을 다시 사지 않더라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인가 이제 매매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뭐 마음은 이제 입으로는 공매도가 시작되면 뭐 장이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손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식은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5월은 다른 연휴, 다른 이제 뭐 여타의 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금 더 매매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될 때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꼭 매도뿐만 아니더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격언에 매수는 천천히 하고 매도는 빠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는 전략 없이 매수를 하셨더라도 적어도 5월에는 또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니까 매수 가격뿐만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매수 기간, 보유 기간 정도는 정해놓고 매매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렇다고 급하게 매도를 할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공매도 재개 전에 좀 빼놓고 공매도 재개라면 생각보다 심심한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4월에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을 좀 모색하는 구간이지 여기서 뭐 급하게 빠지거나 할 정도의 구간은 아니고 미리 4월 말에 빼놓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매도를 치기에 아주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나 전고점인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뭐 제가 지수 상단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지수 상단에서 지금 이제 공매도를 치기 좋은 그런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세를 좀 이어갈지 이 정도만 확인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무난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빠져서 오히려 좀 매수 타점을 주는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올 겁니다. 그게 오늘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 이제 5월 초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매매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공매도가 두렵다고 생각하시고 뭐 오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무슨 뭐 법정 최고 한도를 적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금융 강국 그렇게 믿지 않으실 테고 실제로 저희처럼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그 비차의 공매도 삼성 쪽 그 기억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불신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매매 속도도 늦춰야 되고 매매 속도도 매수도 폭도 줄어들어야 되고 적어도 헤지라든지 현금 보유도 해놓으신 상태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월은 여러분들의 인지와 매매 속도를 조금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보유도 아무래도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상담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요. 1대1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TV로 함께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고수 혹은 적중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두 분의 고수분들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우는 시간 별도로 또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오전장 시장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저희 두 분의 고수께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왔는데 그 퀴즈도 함께 맞춰보고 선물도 받아가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5월 3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퀴즈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성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종목인데 힌트를 듣는 시간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힌트 먼저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다섯 글자 성인데 성이 생각보다 많네요. 성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도 네. 꽤 많은데 네. 사실 이게 낯익은 종목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게 낯익지 않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5천 원 중반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강보합 정도 큰 아직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도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5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잔잔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업종 테마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나 또는 장비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후공정 부품 제조 회사고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경상도 쪽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경상도 쪽에서 그래도 오래된 코스닥 시장에도 200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오래되면서 또 영업이익 자체도 막 크게 튀진 않고 항상 어느 정도 꾸준하게, 또 주가도 뭐 그 마찬가지지만 항상 꾸준하게 일정된 부분을 좀 이어주면서 좀 견고하고 좀 튼튼한 면을 좀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소부장 테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 성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고 종목명이 좀 낯설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이 조금 낯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다라는 힌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오답과 정답과 뭐 여러 가지의 댓글들이 남겨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힌트를 들어보면서 정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신데 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 또 관심 있게 보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가면은 매수 버튼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에는 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은 결국은 남들 눈에 안 보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가 여유 있게 좀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종목들,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성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제 하는 일들은 이제 부품 사업이라든지 PCB 사업, 장비 사업 등을 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는 좀 덩어리가 저 주식 가격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묘하게 그 똑같은 이제 비중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좀 이제 좀 비싸 보이고 좀 저렴한 종목들은 쉽게 손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식 좀 하시다가 좀 손이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기, LG, 이노텍, 혜성 DS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성공을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이고, 굳이 뭐 이제 이름 힌트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앞에 두 글자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하는 직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약간 이제 테크놀로지를 두 글자로 줄여준 종목,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돈을 빌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섯 글자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퀴즈를 보내주시고, 5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셀인메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좀 어려울 겁니다. 개별 종목도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미리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의 픽 종목들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의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탄탄한 기업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말을 하는 직업이 두 글자 앞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더빙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힌트를 이 정도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힌트를 듣고 나 정답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실 때 종목명감 보내주시면 좀 저희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요,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1차 힌트 여기서 들어봤고요. 잠시 후 2차 힌트는 종목 상담 진행한 뒤에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 받고 있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17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처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고요. 매수가가 9,740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4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일부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포스코 엠텍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사실은 지지부진하다기보다는 네. 그 전에 미리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네. 이제 소금호수라고 하죠. 그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포스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포스코 엠텍도, 그 뉴스 때문에 많이 올라온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가격대는 거의 이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셨던, 달러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매수가입니다. 거의 뭐, 그 자리쯤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다음에 이제 갭 한번 떴을 때,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매수가 거의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자리 아니면 갭이 떠가지고 이미 시초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따라 들어간 자리거든요. 둘 다 매수 타점들이 좋은 자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수익을 주기 힘든 자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수익을 주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호 뉴스가 이제 사실은 좀 과대 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박스권 만들면서 옆으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빨아서 가격 조정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중요한 자리는 지키고 있으면서 옆으로 누워주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구간 아래로 이제 8,000 정도 가격대가 지켜준다면은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히토류 관련주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고 할 때 한 번씩 또 슈팅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이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뭐 주변 동맹국과의 다시 협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싶어하는 미국 내의 입장은 견고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손해배상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중 분쟁 간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쟁이죠. 분쟁 간에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아직 이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손절가 8,000원 잡고 그 전까지는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그 전까지 좀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안녕하세요. 로보로보. 매수가가 5,600원이고 비중이 60%입니다. 목표가로 7,000원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가 올까요? 고수님들 매도 가격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고 계신데 7,000원 도달 가능할까요? 7,000원까지 조금은 좀 네. 운이 좀 필요합니다. 운이 좀 필요하고 네. 그나마 좀 노려볼 수 있는 건 6,000원. 6,000원은 좀 매도가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6,700원까지도 이렇게 조금만 버텨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7,000원은 조금 운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주가라는 게 어쨌든간에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시청자님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들을 보면요, 2020년 8월 이후에 6,000원을 넘어갈 때마다 고전하는 종목이 로봅니다. 뭐 정책도 있죠. 로봇 관련 정책들 계속 나오고 LG랑 삼성에서 뭐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주가는 움직여 주지만은 6,000원만 되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브로브로 산 사람들은 이미 1년 동안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6천원 오면 팔아야지. 6천원 오면 팔아야지. 그러면은 이 6천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 로브로브 주주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6천원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서서 이제 나타났던 이제 거래량들 뭐 1900만 주, 2200만 주, 뭐 1900만 주 이제 2000만 주 가량을 넘어서는 2500에서 30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막 6000원, 6500원까지 가지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6000원은 좀 팔아 두셔야 됩니다. 좀 팔아 두셔야 되시고 가격들도 보시면은 항상 6000원 갔다가 결국은 5000원 초중반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다시 사시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7000원으로 이게 선을 한번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면은 여태까지 한번 갔어요. 한 번. 네, 한 번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000원 넘어가 6000 뭐 200원, 300원, 400원 와도 또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로브로브에서 뭐 엄청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7000원 가기는 지금 당장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00원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000원을 좀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뭐 7,000원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 잘 하시고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00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매수가가 253,500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이브 지금 연일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어요. 5거래일째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내일 또 실적이 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또 앞으로 주가 추이도 궁금한데 일단 이제 단 5일만 보면 분명히 이제 하락한 게 맞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길게 이제 늘려놓고 보십시오. 이제 신규 성장 후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고생시켰던 빅히트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하이브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길게 좀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여러분 정말 이제 많은 이제 기대감을 사셨다가 고생들 좀 하셨고 한 서너 달, 넉 달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추세를 상승으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갈 때도 61선은 계속 이제 깨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61선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일단 상승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산 다음에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자꾸 이제 빠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예를 들어 지금 25만 3천 원이면 지금 23만 9천 원, 24만 원 되니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놓고 바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심리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 4거래 정도 빠진 것들 지수가 4월 말에 빠졌거든요. 그럼 같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좀 지수가 빠지면은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들리게 됩니다. 곧 있으면 BTS 군대 간다는 얘기 있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하고 이평선을 말씀드리는 게 기준을 정해서 매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이제 측면이 있다. 61선 깨지기 전까지 61선 가격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23만 9,500원인데 21선 23만 원 되니까 이 3만 원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중기 추세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수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 심리가 흔들리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뉴스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군대 뭐 걱정 안 하던 군대 걱정이 갑자기 막 생기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아까 이제 제가 장초에 시황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신 다음에 전략을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략이랑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보유 기간이 세 가지만이라도 잡고 그 정도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이 3만 원이 깨기 전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중기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1선 이탈하면서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 문자 상담은요.
KMW89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77,600원에 50%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손실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유지를 해야 되는가요? 꼭 좀 상담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50% 이상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이렇게 비중이 크면 그래요. 왜 이렇게 한 곳에 비중 많이 넣으실까요? 예, 일단은 KMW가 이제 5G잖아요. 네. 5G 관련주들이 요즘도 아니죠. 한 몇 개월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서서도 뭐 내 종목 계속 내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진짜 5G 종목들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안 좋았어요. 가장 많이 안 좋았고, 또 오늘 공매도 재개된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더 밀려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5G가 전반적으로 다 밀리냐 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5G 뭐 대표였던 뭐 에이스테크나 뭐 KMW나 뭐 RFHIC나, 지금 뭐 오이 솔루션 뭐 약보합 정도고 이렇게 좀 밀려 버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런 것들 보면 앞에서 뭐 대차전과 많다 이런 얘기 보니까 또 공매도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5G 관련 종목들이 이전부터 계속 못 올랐던 이유들은 뭐 많이 올랐다가 공매도로 눌려버리는 경우들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못 올랐고 이전부터 계속 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5G가 정말 많이 올라왔죠. 2019년, 20년도에 정말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때 앞으로 5G가 뭐 앞으로 이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뭐 주말에 기사 보니까 LG유 플러스에서는 5G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무인 크레인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꼭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들까지 다 이제 5G가 들어오는 마당에 5G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서 들어갔던 그 투자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회사가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기에는 뭔가는 기대보단 좀 못 미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5G 종목들은 그래서 좀 요즘에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냐면 오늘 가격을 일단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좀 해보세요. 오늘 가격이 저점이고 오늘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은 이제는 그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양봉 나올 때마다 뭐 빠지는 도중에 이제 지금 매수가도 크고 높고 그 다음에 비중도 높으셔가지고 함부로 매도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최근에 이렇게 하고 빠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반등 나오거든요. 이게 빠지다가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 줄여가고 여기서 비중 다 못 줄여가지고 또 빠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닥 잡히는 구간 나오면은 뭐 좀 판단 되시면 조금 더 매수해 보셨다가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또 비중 줄여가고 비중은 앞으로는 점점 줄여간단 마인드로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나머지 비중 50%에서 수익 나시면 수익 나시는 대로 KMW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여가시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까지는 저점으로 보시고요. 내일 당장 반등 나오면은 또 상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5G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지난해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뭐 5G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주가에 조금 힘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과 함께 뭐 다른 종목이 수익으로 나온다면 이 종목을 또 매도하는 전략으로 또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종목들도 많이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저 이렇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상담을 또 기다리시면서 힌트를 더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2차 힌트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문자를 보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답이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 2차 힌트는 조금 더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아니셔도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이 아니어도 오답이어도 이야기가 재밌다. 사연이 조금 살아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이제 지난 주말에도 이제 주말 되면 이제 함께 뭐 있겠습니까? 이거저거 기사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이제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모종의 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어차피 4월 말에 어느 정도 빼놓은 상황도 있고 공매도가 의외로 재개된 다음에 크게 이제 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뭐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뉴스가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신지가 자꾸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십니다.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뉴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엔터 같은 경우 사실은
뉴스가 크게 나왔잖아요. 이제 소금호수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와 이런 종목이 있구나 사시고 또 이제 막 급등하니까 다 좋아 보여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이제 정답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아직도 순간적인 보석 같은 종목들을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오늘 성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제가 말이 길었다는 얘기는 힌트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말로 하는 말을 하는 직업이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EBS를 봤는데 EBS에 옛날에 제가 이제 보던 추억의 영화 추억의 만화 영화 볼트론이 네.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볼트론이 옛날에는 일본 거였는데 이거 판권을 사왔는지 우리나라 성우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확실히 이제 일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일본 성우들과 우리나라 성우들 했을 때는 장학 보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더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닭살 돋는 발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참 보기가 힘들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직업. 오늘 앞에 두 글자에 넣으시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를 두 글자로 그린 겁니다. 줄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세제 이야기도 많이 드립니다. 이 글자가 나올 때 똑같은 이름의 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비트하고 친구기도 하고 이 세제도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액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 이제 그 말통에 들어가 있는 거를 썼습니다. 뭐가 됐던가 대용량으로 사면은 싸게 싸게 오니까요. 그 세제 두 글자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 한 글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이 신용 대출을 많이 받으십니다. 받다가 대출 이제 생활 자금이 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카드 땡 이런 것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땡 돈을 빌린다는 의미의 영어에 한 글자를 넣으시면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나오니까 많이들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힌트를 드렸는데 많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어려울수록 앞에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데 오늘 또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봅니다. 저희 성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종목이고요.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저 이번에는요, 또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상담은 109하나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유플러스 12,100원에 30% 비중인데요.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13,600원. 오늘도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이 종목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LG유플러스는 저도 요즘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게 되고 통신주 중에 또 유독 안 올랐던 종목이 요즘에 올라오니까 이 종목이 웬일이지? 저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봤었는데 네. 일단은 이 이슈 자체가 일단 동전업계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G 때문에 돈을 번 회사는 통신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신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 테마를 받았던 게 이제 OTT죠. OTT 관련 테마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LG유 플러스 요즘에 가장 시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디즈니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LG유 플러스 오랜만에 시세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처럼 뭐 매물대가 엄청 두꺼워서 막 이제 그런 상황은 넘어갔고 14,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매물대 보이시죠? 이제 여기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정도에서는 뭐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매도를 좀 해보셔서 수익을 좀 한번 챙겨보시고 이후에 14,000원에서 잘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딱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LG유 플러스는 웬만하면은 계속 보유해 가시면서 14,000원에만 조금은 덜어내자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 종목인데 128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SK하이닉스 129,000원 10%입니다. 오늘 계속 오르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돼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해주셨거든요. 디램의 슈퍼사이클 정말 큽니다. 한 달 사이 27%나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도 네. 65%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 특산품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산품이 고려 인삼입니다.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
싶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기술적으로도 많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미.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이미 차트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 반영돼 있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이제 그 11월 이럴 때에 비해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미 차트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질 않고 오히려 상승폭 탄력은 좀 줄어들었지 모르겠지만은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아까 이제 그 제 다른 종목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엔텍 때도 그랬지만 이 종목들이 하방으로 빠질까 걱정하시는 거지 들어 누우면서 오히려 힘을 모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양봉 나오는 구간 자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선에서 딱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 역할을 확인해주면서 오늘 수급도 지금 장중에서 장중이지만 이제 직결된 게 끝은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매수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12만 9천에 사가지고 하이닉스를 12만 9천에서 13만 1천원이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살지 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살지 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제일 안전한 종목이 하이닉스가 되니까 하이닉스 샀는데 우와 생각보다 샀는데 뭔가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지금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하이닉스는 보유 의견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정리를 해보시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혀 전략 없이 매매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게 주식판 이게 야바이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이 좋은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조금 수익 났다고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더 살까?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은 매매할 때 잠깐 이 조금의 수익이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보유이나 문의 주신 분은 조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전략 좀 현명하게, 좀 디테일하게 잘 세우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이야기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성우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였는데 정답은요? 오늘 정답은 네. 성우 테크론입니다. 일단 이제 가격자료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5,54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이제 6,200원, 손절가 5,000원 잡으시면 되는 종목지 보시면은 한참 이제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기간 조정 꽤 많이 줬습니다. 이후에 저점 고점 올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진입하셨다가 짧게 전고점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우테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랑 손절가까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는 동안 또 재밌는 문자들 와서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성우 테크론이었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일부러 좀 오답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거 정답 처리해 주실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재 전문가님을 보면 제 친구 성우가 생각납니다. 너무 닮으셨어요. 영재 테크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아닙니다. 네. 월요일에 이런 네. 그 월요일부터 이런 아재 개그를 들으면은 네. 가슴이 아픕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개그 공매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네 아주 냉정하게 오늘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성우 하이텍 아닌가요? 두 분의 전문가님 진행이 너무 재밌어서 찐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오답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여러분들. 네, 찐팬. 공매도가 시작된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께 농담을 하면은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문자 보내주실 때 나의 드립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5월 공매도의 시작 여러분들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 보내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성우 테크론, 성우가 테크노 댄스 치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정답 맞으셨고요. 그리고 세 분의
하는 목소리가 성우 이상으로 편안하고 좋았어요. 정답 성우테크론 이렇게 좀 훈훈한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이라 떨리네요 뭐 이런 문자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다섯 분 오늘 또 누가 될지 저희가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자까지 읽으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더라도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들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볼게요. 네, 공매도 우려는 지난주에 이미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은 오늘장의 특징인데요. 이 거래 대금도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6조 원 넘게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갭이 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 0.1% 보합권 플레이네요. 3,142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실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에서 아쉬운 게 외국인의 매도 연속성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하면서 기관의 현재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요. 근데 2,6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이 2,600억 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 1% 가까이 빠졌던 지수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코스닥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지수가 빠진다는 건데요.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0.9% 빠집니다. 97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과 외국인의 경쟁 속에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됩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 좀 확인해 보시죠. 네, 모더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모더나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에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실 부분이 나타납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시세는 가장 AB 프로 바이오가 좋은데요. 이 모더나 창립 멤버가 사내 이사인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도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의 효자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LPG선 발주량 중에서 74%를 한국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요. 향후 발주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재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재 한라 IMS 현재 2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향도 오늘 52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네요. 2% 오르면서 37,400원을 지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호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효성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효성 그리고 효성 TLC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만도도 1분기 실적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좀 빛나고 있습니다. 8%의 강한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62,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 호텔신라는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호실적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8,800원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4% 하락하면서 3,140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간 모습인데요. 기관이 사자에서 팔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에서 24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버텨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70선까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혜미 캐스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고르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거래일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웃는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